소굴단 라인이 물 위로 떨어지며 시작되는 낚시. 우리는 그것을 플라이 낚시라고 부릅니다. 모든 생명체가 잠드는 겨울. 물고기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철저히 자연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플라이 낚시. 그래서 겨울은 플라이 낚시인들에게 참으로 할일 없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기에 겨울은 너무나 길죠. 한겨울에 도전한 플라이 낚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위한 도전이 계속됩니다. 뭔데 탁 나오냐? 야, 사이즈 나. 사이즈 잠깐만. 전라남도 화순의 드들강. 올리피셔맨의 겨울 조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물빛 좋기로 유명한 곳. 강 한켠에 있는 정자가 먼저 홀리피셔맨을 반깁니다. 강가에 정자가 있네. 겨울이라고 낚시를 놓은 낚시꾼의 행동이 굼뜰 리 없죠. 젠 손놀림으로 채비를 준비합니다. 지금 겨울은 겨울이야. 살얼음이 쫙 얼어있네 아직. 모란게 쫙 펄러오고 운치는 아주 굉장히 좋네. 야, 갈 때도 좋고 완전 겨울 분위기 확 나는데 아주.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곳 홀리피셔맨. 겨울의 운치를 마음껏 느끼며 길을 걷습니다. 야, 지난 여름에 왔을 때는 완전히 여기 초록빛이었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그런지 그냥 완전히 갈 데가 다 무서워 이게. 별에 있네. 사실 이곳은 홀리피셔맨에게 초행길이 아닙니다. 고기가 나온다는 소문이 들리면 열일 제쳐두고 떠났던 낚시꾼이니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있다는 게 되려 신기한 일이지요. 뭐가 나올래나? 여름엔 여기 배스가 디글디글 해던데. 지난 여름에 왔을 때는 배스가 여기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몇 달 지나서 이제 또 겨울에 또 다시 한번 왔어요. 그때 너무 여기서 재밌었기 때문에 아 여름에는 또 이제 겨울과는 또 틀리 무슨 어족이 낚일까? 여기 어족자가 굉장히 많은데라 굉장히 궁금해서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그 여름 추억에 이끌려 다시 찾은 곳. 녹음이 짙었던 지난 여름 벨리보트를 타고 플라이 낚시에 도전했던 홀리피셔맨. 검게 그을린 손과 얼굴이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대변해주는 듯하군요. 8월의 태양 아래서 잡아올린 녀석은 꽤 시알이 좋았던 배스. 드들강은 홀리피셔맨에게 참으로 즐거운 추억의 장소인 셈입니다. 와. 아. 사이즈가 저 위에보다 훨씬 좋네요. 갈색 옷을 갈아입은 강변에 홀리피셔맨이 다시 돌아와 섰습니다. 살얼음이 낀 강. 계절은 이렇게 겨울로 흐릅니다. 홀리피셔맨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것을 보니 본격적인 겨울 탐사가 시작된 모양이군요. 와, 치어도 맛이 새카만 아니냐. 야, 대체 다 나무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야, 물가에는 치어들이 홀리피셔맨을 마중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치어야 이게? 이쪽이 이렇게 수온이 따뜻한가 봐요. 이렇게 가장자리 쪽에.
이쪽으로 그냥 다 몰려가지고. 반갑지, 여기. 어? 고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보기만 해도 좋지, 아주 그냥. 추억을 쫓아 달려온 곳에서 만난 생명체들. 기분 좋은 조우입니다. 버들개지거든? 이게 가장 먼저 봄 소식이 알려지는 적인데, 아, 근데 벌써 여기 살짝 펴있네, 여기. 확실히 남쪽 지방이라 따뜻하긴 따뜻한가 봐요, 외부도. 봄이 되려면 아직 한참인데, 성질 급한 버들 강아지들과의 만남도 이색적이군요. 지금 여기 1월달인데, 1월도 한가운데 있는데, 벌써 이게 펴있으니, 아, 남쪽 나라가 좋긴 좋구나. 아, 버들개지가 여기도 펴있네. 반겨주는 이들이 많으니 찾아온 손님도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포인트를 찾아 나섭니다. 여름에 왔을 때 배스가 아직 많이 나오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끄리도 나오고. 근데 이 겨울에는 이 뭐가 나올지 사뭇 기대는 되는데. 뭐가 나와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라인은 던져졌습니다. 이제 의지할 것은 낚싯대와 낚시줄 그리고 조과를 기다리는 기대감밖에 없습니다. 속축 같은 데는 배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데거든요. 특히 겨울에 요 속축이 햇빛 받으면 이게 금방 이렇게 열이 올라가지고 다른 쪽보다 이렇게 수온이 좀 빨리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니까 배시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배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깊이도 지금 무릎 정도 깊이밖에 안 되고 한 최소한 한 1m 이상은 나와주면은 이런 데서 검패하기가 좋은데 물이 또 너무 깨끗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아마. 이제 또 움직이기도 싫어하는 분들이라 이거 겨울에는. 아주 포인트는 아주 굉장히 좋은데 뭔가 나와도 나올 것 같은데.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 변화를 속속들이 알 수 있다면야 더없이 좋겠지만 자연이 어디 그리 녹록하던가요. 그저 입질이 올 때까지 열심히 라인을 던지며 캐스팅을 하는 수밖에요. 혹시나 하고 지금 와봤는데 뭐 역시 뭐 아무 반응도 없네요. 뭐 그 잘 나오던 배스도 아예 뭐 구경될 수 없고. 하긴 뭐 이 겨울에 고기 잡겠다고 오는 게 좀 뭐 희한한 일이지 그냥. 너무 의욕만 가지고 덤빈 걸까요? 캐스팅을 해보지만 물속 녀석들에게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릴을 감아들이는 홀리 피셔맨. 역시 열정만으로 낚시를 하는 건 힘든 모양입니다. 요 훅이 그 웬만한 어종은 거의 탐색용으로 쓰는 훅인데 이게 아주 항상 믿음을 주는 훅이에요. 이게 가장 만들기 쉽고 가장 대중적인 훅이 이 비데드 임프. 이 검정색. 늘 좋은 조과를 올려 홀리 피셔맨을 기분 좋게 만들었던 마법의 훅. 오늘은 어떤 힘을 발휘해 줄지 기대가 되는군요. 홀리 피셔맨, 상류 쪽에서 강의 중류 쪽으로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집중 공략할 곳은 강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수중복. 수심이 깊은 곳으로 숨어든 녀석들을 공략해볼 요량입니다. 새로운 포인트, 새로운 혹, 그리고 힘찬 캐스팅이 이어집니다. 조심스럽게 라인을 감아들이는 홀리 피셔맨. 뭐지 이게? 바닥 굴리는 거야? 아니면? 반응이 온다는 것은 녀석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 이거 오늘 쉽지 않은데 이거? 1단 포인트 선정에는 성공한 듯 보이는군요. 지금 입질을 오는데 한 번만 살짝 툭 흔들리거든요 지금? 물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녀석들, 그리고 그 녀석을 기다리는 홀리피셔맨. 과연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가짜 믿기로 하는 플라이 낚시, 속고 속이는 게임이 계속됩니다. 드디어 한 녀석이 걸려들었습니다. 오호, 야, 제법 힘 좀 쓰네. 당기는 폼으로 봐서 만만치 않은 녀석인가 봅니다. 아유, 야스, 아. 다 잡은 고기를 놓친 낚시꾼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확인할 새도 없이 달아나버린 녀석 덕에 홀리피셔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제 바닥에 푹 가라앉혀가지고 천천히 액션을 살짝 툭툭 칠 때 그냥 쑥 빨아들이는 거예요. 한 번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히 대비하는 수밖에 없죠. 홀리 피셔맨, 새로운 채비로 재정비에 나섭니다. 아직 훅에 대한 패턴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니까 더 이것저것 한번 사용해 본 다음에 가장 좋은 패턴이 어떤 건가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볼 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낚시꾼의 자세입니다. 이번에는 수중보에 올라서서 물속을 공략해 볼 심산입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입니다. 게다가 드들강은 1년 내내 잘 얼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인가요? 갈대로 가득했던 상류층과 달리 이곳은 구석구석 연밭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녀석들을 기다릴 차례. 왔어! 와! 오! 오! 야! 와! 야, 힘 좋네. 야! 오! 야! 오! 대힘세나 저항하는 강도로 봐서 만만치 않은 녀석인 듯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 이토록 홀리피셔맨의 힘을 빼놓는 걸까요? 드디어 그 주인공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잘 좋네 아주. 근데 여기서 눈치가 나오네. 아, 사이즈도 굉장히 좋네 아주. 이거 봐, 색깔 봐. 굉장히 예쁘죠? 아, 아주 그냥 지느러미들이 아주 그냥 화려하네 아주. 아, 입이 눈치 입이 보면은 꼭 그냥 사람 입술 같아. 네?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아,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지느러미 봐, 완전 V 있잖아. 드들강이 아주 희한한 강이에요. 완전 민물고기 백화점 같은데 아주 어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 여기 붕어도 많다 그러더라고 이쪽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갔네, 그냥. 야, 그래도 아저씨 형, 눈치가 나한테 큰 놈이 나오네. 겨울에, 어? 이렇게 잡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어? 사실 기대도 하나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냥 왔는데, 저런 놈이 나오니까, 아, 너무 기분 좋네, 아주 그냥. 꼭 뭔가 하나 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뭐라 그렇게, 와, 아, 너무 좋아요, 기분이. 한번 더 해봐야 하는데. 겨울철 플라이 낚시에서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어종. 홀리 피셔맨. 한겨울 바닥층에서만 먹이 활동을 하는 누치의 등장이 마냥 신기할 따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입질이 옵니다. 한번 손맛을 본 낚시꾼은 미끼를 무는 순간 대번 그 어종을 알게 되기 마련이죠. 좋네 아주. 멍짜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손맛을 본 낚시꾼은 미끼를 무는 순간 대번 그 어종을 알게 되기 마련이죠. 누치란 걸 감지한 홀리 피셔맨 조심스럽게 물에서 녀석을 끌어올립니다. 연이은 입질에 연이은 조과.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아, 기분은 좋죠. 근데 겨울에 이렇게 누치를 만났을 때니까 이게 저 우회 지방에서는 이렇게 손님 고기로 나오지 이렇게 누치를 대상으로 이렇게 낚시하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확히 아주 그냥 먹고 나오니까 이 플라이를 공격하니까 아 이쪽 지역은 아주 희한해요. 어? 그 다른 지역보다 아 누치들이 여기 무슨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먹는지 여기 봉 쑥이 보면은 아 이거 좀 이제 가라 힘들 텐데 그래 아 누치 쑥이 보면은 지금 이게 지제대님 중에서 정원 지제대만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 이제 거머리 같은 것도 이렇게 흉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작은 물고기 같지만은 이 거머리에 그 많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누치들이 아마 거머리 같은 걸 많이 잡아먹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숙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나 봐요. 이렇게 한 마리만 나왔으면 했는데 아 저 좀 큰 게 나오니까는 저거 더 큰 것도 잡고 싶고 뭐 그런 욕심이 생기래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될까 하는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낚시는 이제 된다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오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드들간. 아직 사람들의 손을 덜 타 물이 깨끗하고 자원이 풍부한 곳이죠. 그렇다 해도 한겨울에 잡히는 누치라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오도가 아니고 무릎 밑으로 내려왔네. 계속 내려왔는데 3도 4도 정도 4도면은 지금 굉장히 찬 수온이거든요. 뭐 겨울에 이 계류 같은 데 들어가면은 냉수성 정도 4도 정도면 입질이 이렇게 잘 안 하는 수온이에요 이게. 근데도 여기서 이 누치가 입질을 한다는 게 참 희한하네. 얼지만 않았다 뿐이지 계곡물 수준의 수온. 누치가 활성도를 보이기에는 다소 낮은 온도입니다. 재해는 이렇게 가끔은 알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자연이 허락한 축복의 수혜자가 되려면 부지런한 게 상책입니다. 10시, 11시부터 오후 한 2, 3시 정도까지 네? 그때 입질받지 그 시간 넘어서는 입질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누치도 뭐 다 물고기이기 때문에 습성이 뭐 누치라고 해도 틀릴 건 없고 수온이 최고로 오르는 시간 일단 한 오전 11시부터 11시나 12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 아 그때까지가 아마 활성도가 제일 좋을 거예요 겨울에는.
햇살이 강 위로 내려앉습니다. 인생도 낚시도 최고 절정의 순간은 짧게 마련이죠. 수온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간, 가장 누추를 만나기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초조하고 긴장되는 순간,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아, 떨어졌나 봐 지금. 축구를 쳤는데.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걸까요? 입질의 이수는 놓쳤으니 그 안타까움이야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딱 캐스팅 하자마자 딱 가라앉는 시간 기다리는데 그때 축구가 아니에요? 뭔가가 나올 듯 말 듯한 순간, 낚시꾼들이 가장 긴장하는 때죠. 실수가 생기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누치들은 때를 지어 다니며 회유하는 어종입니다. 입질이 소강 상태를 보인다는 것은 그곳에 누치대가 빠져나갔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럴 때는 포인트를 옮겼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망하긴 이릅니다. 인생에서 제2, 제3의 전성기가 있든 낚시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이 지역은 이렇게 눈으로 봐도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수심이 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이즈도 좀 큰 것들, 큰 고기들은 깊은 물에 있다고, 큰 물에 있다고 이쪽에는 아마 그래도 멍 잡히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해보는데 아 느낌도 아주 좋아요. 새로운 포인트는 또 다른 수중복. 상류에서부터 시작된 낚시는 이제 하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류 쪽도 여기 수심이 상당히 나오는데 바닥이 안 보일 정도 이쪽에도 누치가 있을 것 같은데 물의 흐름이 원활하니 누치들의 활동도 활발할 거라 기대해봅니다. 보의 끝쪽까지 걸어가서 라인을 준비하는 홀리피셔맨. 고기들이 예민하면 낚시꾼도 예민해지는 법입니다. 누치들의 입질이 유난히 조심스러우니 훅 하나에도 온갖 정성을 쏟게 됩니다. 너무 큰가 봐 지금 뜯어내야 될 것 같아 꼬리를. 좀 조그맣게 내가 지금. 그 누치 입질 어땠냐면은 여기 살살 당길 때 툭툭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뭐에 살짝 걸렸는지 알고 쳐봤는데 못해서 툭 움직이더라고요. 겨울엔 모든 어종이 다 그래요. 이렇게 확 그냥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거 입질 안 돼. 어? 공격적으로 이렇게 확 저기 하는 그런 입질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배스도 좀 이렇게 겨울에 좀 잡아본 적도 이렇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배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짝 아주 그냥 입에 물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바다 어종인 누치는 배스나 다른 육식 어종에 비해 그 입질이 약합니다. 녀석들 입맛에 맞게 채비를 갖췄으니 이제 녀석들을 기다릴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지루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입질에 낚시꾼은 세상을 얻은 듯 행복해지죠. 왔어! 와! 드디어 기다리던 입질이 왔습니다. 야, 사이즈가 어떤가 이건? 힘을 안 쓰네? 아이, 좀 작구만. 당기는 폼새가 어째 씨알 좋은 녀석은 아닌 듯합니다. 낚시꾼의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고기 구경이나 했으면 좋겠다던 초심은 어디로 가고 이제 씨알 작은 녀석의 등장이 못내 섭섭한 표정입니다. 아유, 근데 챔질을 느꼈더니 좀 깊이 잡혔어요. 아유, 알아. 이 누치 같은 거 좀 어두운 계통을 좋아하니까 바닥층에 서식하는 누치니
물속에 가라앉는 비드헤드 님프가 제격이죠. 물속에서 춤추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군요. 새로운 호흡에 누치가 속아줄지 다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입질이 들어오고 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고기가 잡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작은 혹이 떨어짐과 동시에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누치의 특성 때문인데요. 한 번 속이기는 쉬워도 두 번 속이기는 어려운 법이죠. 이 영리한 녀석들이 벌써 눈치를 재버린 건가요? 입질은 없고 하염없이 시간만 흐릅니다. 강에 홀로 남아 흐르는 강물만 지켜보는 홀리 피셔맨. 낚시란 이처럼 외로움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강물 흐르는 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을 때 갑자기 홀리 피셔맨의 릴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감깁니다. 사이즈 좋은데? 와! 홀리 피셔맨 단번에 사이즈가 크다는 걸 짐작합니다. 입질이 온 것은 놓치기 수차례. 서두르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지요. 침착하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누치를 노려봅니다. 어허. 와, 멈췄다, 멈춰. 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길래 이처럼 강하게 저항하는 걸까요? 오, 사이즈 좋다. 좋아. 결국 이 싸움은 홀리 피셔맨의 승리로 끝날 듯하군요. 서서히 끌려 올라오는 누치. 행여나 노체를 쓴 뜰채까지 준비해서 녀석을 건져 올립니다. 사이즈 좋아. 야, 한 50 조금 넘겠는데 이거. 와, 사이즈도 장난이 아니네. 어휴, 황금빛이 쫙 나면서 역시 예사롭지 않은 녀석인데요. 멍짜라 불리는 50cm가 넘는 누치.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후계 반응하는 거거든. 이게 입에 아주 그냥 딱 스트라이크 때가 나오잖아 그냥. 이거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이거도 이 후계에 좀 반응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여기서 안 나왔어요. 이 누치만 계속 나오는데 야, 너무 멋지네 아주 그냥. 자, 가라. 아유, 고맙다, 야. 자, 가. 본인이 만든 후기에 물고기가 반응했다는 것은 플라이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긍지이자 자부심이지요. 걔는 욕심이 생기면 더 큰 놈 잡으려고. 이게 만드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낚시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아무튼 더 큰 놈 나오지 않을까. 낚시꾼의 욕심이 원래 다 그래요. 우리나라 누치 최대어는 73cm. 50cm급의 멍짜는 그야말로 낚시인들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었으니 오늘 조행은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도 이런 날은 남달라 보입니다. 야, 갈대가 아주 좀 멋있네. 지난 여름에 갔을 때는 파랗고 그래서 경치도 멋있던 텐데 또 겨울에 이렇게 또 갈대가 이렇게 쫙 펴 있으니까 야, 이게 좀 멋있네 아주. 조가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는 천상 낚시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조가가 아직 성에 차지 않은 건가요? 홀리 피셔맨의 차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또 겨울에 또 이게 또 플라이 대상어종이라는 게 다 얼고 또 춥고 그러면 또 고기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는 마땅한 대상어종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 나왔으니까는 뭐라도 한번 낚을 수 있나 한번 이렇게 좀 찾아다니는 중인데 혹시 모르겠어요. 뭐가 낚일지는. 그때 홀리 피셔맨의 눈을 잡아끄는 일행들을 발견합니다. 낚시꾼은 낚시꾼을 알아보기 마련이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니, 낯선 곳에서 만나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 큰 것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멍자급은 이제 50이 넘으면 이제 노출 멍자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 멍자급은 뭐 거의 매일 배출이 되고요. 아 그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네, 이게 운이 좋으면은 아. 60 넘은 대멍자도 있고요. 아. 지금 분들 같이 오신 분들이요? 예, 이쪽 저 한 네. 10여 명이 지금 동호인이 좀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어 멍자인가 봐. 어제 그가 노출들을 낚아냈던 곳. 현지인들이 모여드는 걸 보니 명 포인트임에는 분명한가 봅니다. 아 여기 이분들은 현지인 같은데 여기 아 거기 잘 잡네 아주 그냥 역시 현지인으로 틀려요. 이미 한 낚시인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고기를 낚아 올리는데 아, 사이즈 좋아요? 크네. 와 사이즈 좋네요. 예? 네? 어떤 저 고기다 먹으면 되는데 이거 네. 크네. 네, 저희가 한 큰 최대요. 야 사이즈도 좋네 아주 그냥. 네? 사이즈가 이 정도면 한 40 정도 나온 건데 40은 좀 넘겠는데. 와 어? 이건 끌이네. 네? 아주 여기 야, 꿀이도 나오고, 어? 아, 이거 좀 작구나, 사이즈가. 어? 야, 먼저 보내도 네. 하나 딱 훅킥을 했는데, 그냥 티펫이 끊어져 버렸어요. OX를 썼는데, 네. 그걸 떼어내버리고 지금 UX를 잡은 거예요. 아, 그래요? 대단하네, 아주 그냥. 오전에 나와 잠깐 잡은 것들인데, 그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로부터 견지낚시 대상어종으로 인기가 높았던 누치. 날렵하고 잘 빠진 몸매에 금빛 또는 은빛을 띠는 게 보통입니다. 또한 바닥을 훑어서 먹이를 취하기 때문에 납작하고 돌출된 입을 가진 것이 특징이지요. 이제 한겨울 플라이 낚시의 대상어종으로 기록을 남기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홀리 피셔맨, 누치가 주던 그 손맛이 여전히 그리운가 봅니다. 혼자 낚시하는 데 익숙했던 그가 오늘은 현지인들과 함께 누치플라이에 도전해볼 요량입니다. 아, 아유 바로 갔네. 야 입도 잘 가죠 여기. 무슨 일이건 구경꾼이 많으면 신이 나는 법. 홀리 피셔맨의 캐스팅이 유난히 힘이 있어 보이는군요. 아, 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또 특별한 맛이 또 재밌죠. 옆에서 또 봐주는 사람도 있고, 어? 낚시하는 게 다 그래요, 이게. 어?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게 훨씬 재밌죠. 낚시인들 사이에 끼어서 색다른 재미를 만끽하는 홀리 피셔맨. 여기저기서 누치가 올라옵니다. 마치 이 물에 전국에 있는 누치들이 다 모인 것 마냥 쉴 새 없이 손맛들을 보는군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잡아대는 거 보면 이렇게 손맛 보고 오면 저도 기분 좋죠 아주. 같이 주머니 바꿔내 하면서. 혼자보다 때로는 여럿이 좋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루할 수가 없는 하루입니다. 잠깐 쉬는 틈을 타서 모인 사람들 역시나 낚시 이야기입니다. 바로 좌측으로 쭉 들어가시면 큰 웅덩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거네. 저기 석수종이 예. 쭉 나옵니다. 석수종 쪽 그쪽. 아
그러니까 다 하고 가, 그 주변에 있는 건가요? 포인트들을 다. 저는 벨리 타고, 벨리 타고, 커요? 차라리 벨리 타고, 포인트 진입을. 아. 들어가서 있는 수심을 보면, 1m에서 2m? 그 정도 됩니다. 아, 여섯 마리 잡았어요? 안 하고, 잠시 때 잠깐 피크 타임 때. 아, 몇 시쯤에요, 그때? 그때가 2시? 1시 반부터인가. 오후야? 네, 오후 1시. 이야기를 들은 이상 넉넉히 있을 홀리 피셔맨이 아니지요. 누치 손맛은 볼 만큼 봤으니 이제 다른 어종에 도전하고픈 욕심입니다. 매스가 나오는 시기가 한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뭐 어제 여기 현지인이 뭐 루어로 뭐 한 4마리를 잡았다 그러더라고. 오후에 잠깐 해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플라이 대상 어종 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어? 뭐든지 어떤 고기든지 간에. 도착한 곳은 영산강 하류권에 있는 둠벅. 처음 찾는 것도 아니건만 겨울에 만난 강의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이곳에서는 혼자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낚시용 튜브, 벨리보트로 배스를 공략해볼 참입니다. 동력이 돼줄 오리발까지 장착하고 나서야 모든 준비가 끝이 나는데요. 영산강 그 강 쪽에 있는 강 안에 있는 둠벅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보니까 수심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데 또 이렇게 배스들이 이렇게 많이 서식해서 정체되어 있는 물이라 아 이렇게 이 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여기까지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배스가 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 서식하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이게 수온이 다른 데보다 좀 따뜻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공략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드디어 벨리보트가 그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 왔군요. 웨이더를 입고는 진입이 불가능한 수심 깊은 곳. 벨리보트가 있으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야, 천천히 오리발들도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진입해야지. 야, 바닥이 훤히 보이네, 아주. 이 바닥층을 보니까 그 말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사그러 들어가지고 없는데, 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이 아마 이 수돌로 꽉 찰 것 같아요. 수심 깊은 곳까지 접근이 가능하니 워킹 낚시보다 훨씬 적극적인 낚시법인 셈이지요. 포인트까지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가서 그 곳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보트 타고 하면은 일단 내가 이렇게 높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수면 위에서 높게 보이면은 가까이 가게 되면은 아, 배스 들어가서 눈치 채고 도망가는데, 아, 벨리 같은 건 또 낮아요, 아주.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면에서도 그 포인트까지 배스가 눈치 채지 못하게 한 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이런 벨리라고요. 아무런 입질이 없는 조용한 둠벙. 홀리 피셔맨의 벨리 보트만 물놀이 하듯 흘러갑니다. 밴돌이 하는 기분으로 그냥 천천히. 이렇게 아주 진짜 재밌어요. 이게 낚시도 재밌고 벨리 타는 것도 재밌고. 한 마리 배스를 만나기 위해 홀리 피셔맨의 손과 발은 분주합니다.